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긴 겟레디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자주 쓰는 스킨케어 제품들부터 해가지고 쭉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붙이고 있는 이 토너 패드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 패드고, 저는 욕실에다가 패드를 두고 세안하고서 바로 붙이고 나옵니다. 토너 팩을 오래 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딱 걸어오는 동안 그 정도만 붙여두는 편이에요. 결 정리를 하고, 헤이네이처 토너 패드는 진정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약간 시원한 쿨링감도 있어요. 패드 원단이 팩으로 붙여놓기에 되게 좋아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닥터로만 쓰기엔 조금 아까운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럼은 이거를 바르는데요. 젠페이스랑 케어존에서 공동 개발한 제품이에요. 다이소에서만 파는 제품이고 7월 초부터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다이소 제품답게 가격이 5,000원이에요. 그래서 가성비가 대박이죠. 이렇게 말랑한 패키지에 입고가 뾰족한 편이라서 좀 위생적으로 쓸 수도 있고 양 조절도 되게 쉬워요. 저는 양 볼이랑 이마에 이 정도? 새끼손톱 정도씩 올린 다음에 펴바르면 되는데요. 보는 것처럼 흘러내리지 않고 좀 불투명한 제형인데 유분감은 별로 많이 안 느껴지고 부드럽게 펴발려가지고 흡수가 되게 잘 돼요. 하루 만에 팔쪽 모공 고민이 개선된다고 하고 바쿠치올이랑 펩타이드랑 저분자 콜라겐이랑 포어샷 포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바쿠치올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식물성 레티놀이고 레티놀보다는 자극이 적은 성분이고요. 포어샷 포뮬러는 모공보다 작은 사이즈의 하이드롤라이즈드 해면 성분이라는데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따가움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떨 때는 따가움이 느껴지고 어떨 때는 안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저한테는 막 불쾌하거나 이게 오래 지속되는 불편한 따가움은 아니었고 손 매운 사람이 이렇게 살짝 치면 따갑잖아요. 전율이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 정도 따가움이라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아무튼 제가 일주일 정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제일 마음에 든 게 피부결이 엄청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모공이 막 이렇게 늘어지는 게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신경이 쓰였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모공 늘어짐이 좀 덜해 보이는 느낌도 있었고요. 건조하지도 않고 기름지지도 않아서 아침 저녁에 상관없이 그리고 더울 때나 습할 때나 상관없이 다 무난하게 쓸 수 있었어요. 마무리감은 완전 산뜻보다는 이렇게 약간 쫀쫀한 느낌이 살짝 있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로 함께 써야 되고요. 촉촉한 크림을 같이 쓰면 좋더라고요. 크림은 요즘에 그냥 이런 산뜻한 젤 크림 바르고 있어요. 이거 진정 크림이긴 한데 아침에는 진짜 살짝만 바릅니다. 이게 크림이 80ml짜리라서 양이 되게 많아요. 진짜 열심히 쓰고 있는데 너무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데 약간 질리고 있달까? 아침에 발라도 메이크업 별로 밀리지 않고 저녁에 많이 바르면 아침에 좀 진정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무난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분감이 너무 많지 않아서 요즘에 썼을 때도 막 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패치를 붙입니다. 눈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자꾸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외출하기 전에는 아이패치를 좀 붙이고 있어요. 메이크업이 끼는 게 좀 덜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패치를 붙이고 머리를 말리고 올게요. 머리 다 말렸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아이패치가 이쪽만 이렇게 흘러내려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굉장히 순한 선크림을 바를게요. 겟레디미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으니까 예전에 카메라를 어떻게 세팅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꾸 이리저리 바꾸게 되네요. 이거는 고양이입니다. 내 말 안 듣는 척하지만 다 듣고 있어. 귀를 움직이고 있어요. 아주 웃겨요, 고양이. 구달 선크림은 진짜 순해요. 얘는 무기자차라서 약간 이런 백탁이 살짝 있는데 백탁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 스며든다 해야 되나? 그래서 데일리 선크림으로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원래 이렇게 많이 발라요. 선크림을 왕창 발라야지 햇빛 알러지가 좀 덜 올라오거든요. 이게 마무리가 끈적이지 않고 약간 실키한 느낌이 살짝 있어서 좋아요. 너무 뻑뻑하지도 않고. 그리고 립밤을 살짝 얹어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푸어 패셔널. 이건 진짜 조금만 써야 돼요. 그냥 손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코랑 나비존에만 살짝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눈가도 이렇게 살짝 하면 솔직히 아이프라이머 없어도 돼요. 피치 톤 컬러 코렉터로 다크서클만 살짝 잡을게요.
그리고 이런 컨실러 브러쉬로 살짝 퍼트려주고 이거는 쿠모 브러쉬인데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오히려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너무 가벼워서. 오늘은 네이밍 팝업 스토어를 가거든요. 그래서 네이밍 쿠션을 쓸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완전 잘 썼던 쿠션인데요. 컬러도 되게 예쁘고 지속력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뻑뻑하게 피팅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컨트롤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얇아요. 파우더 없이도 적당히 뽀송해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파우더로 눈가랑 얼굴 외곽 유분기만 잡을게요. 파우더도 이거 진짜 좋아요. 이런 내장 캡이 들어있고 파우더 입자가 엄청나게 고와서 진짜 가볍게 딱 유분만 잡아줘요. 포토샵 한 것처럼 마무리를 해주면서 모공을 싹 뽀송하게 없애주거든요. 여기를 살짝 이렇게 채워주면은 훨씬 더 피부가 깔끔해 보여요. 제가 추억의 아이템을 하나 샀어요. 스킨푸드 아이브로우 파우더. 20대 때 진짜 많이 썼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구경하다가 딱 만났어요. 이제 바로 사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초코 냄새는 안 나고요. 내장 브러쉬는 여전히 별로라서 버렸습니다. 이거는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컬러도 자연스럽고 지속력도 괜찮고 너무 진해지거나 너무 흐리거나 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쉐딩을 합니다. 쉐딩은 약간 그레이 컬러인 걸로 콧대를 살짝 잡고 코끝을 살짝 막아주고요. 또 오늘은 얼굴이 많이 안 부어서 쉐딩을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얼굴 바깥쪽은 이렇게 쓸어줍니다. 여기 이 안쪽으로만 하면 이상해요. 이 밑에가 뜨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를 이렇게 살짝 해야 돼요. 현실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다. 오늘 약간 애쉬 핑크 빛이 도는 거를 쓸 건데 많이는 안 하고 살짝만 할 거예요. 시원한 핑크인데 베이지 살짝 바뀐 거? 그래서 눈두덩 전체에 베이스 올리고 그리고 요거 회색빛 컬러. 시원한 스모키 할 수 있는 컬러에 되게 빠진 것 같아요. 유행이기도 하고 제가 원래 스모키 메이크업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에 또 이런 컬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 가운데 핑크 말린 장미 인데 회색인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필터 씌운 것 같은 색감이라서 되게 오묘하고 마음에 들어요.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게 이거랑 페리페라 힙핑열차 컬렉션. 페리페라 힙핑열차는 얘보다는 조금 따뜻하고 조금 노란 느낌이 있는데 누렇게 보이진 않고 발랐을 때 좀 시원한 톤이더라고요. 이 컬러로 아이라인처럼 그리는데요. 아이라인이 잘 안 그려지면 아이라인을 따로 그리고 이걸로 아이라인이 잘 그려지면 아이라인을 안 쓸 생각입니다. 갑자기 햇빛이 다 사라졌어요.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고 브러쉬에 남은 걸로 애교살을 그림자를 살짝 그리고 언더에 얘를 올릴게요. 이거 매트 펄. 팝업 스토어에 갈 때는 약간 무드를 맞춰서 가는 편인데 네이밍하면 좀 블랙, 실버 이런 약간 힙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름 맞춰보고 있는 중. 흐린 부분만 살짝 채워야겠어요. 이것도 다이소 거거든요. 진짜 부드럽고 컬러가 자연스러워요. 대박이에요. 요즘에 다이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올리브영을 별로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진짜 마스카라. 마스카라도 좀 브라운 애쉬 컬러로 너무 또렷하지 않게. 뮤드 마스카라 진짜 좋은데요. 진짜 안 지워져요. 그래서 클렌징 할 때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외출하고 할 때는 뮤드를 제일 자주 쓰긴 하는데 이거 바르는 순간부터 집에 와서 어떻게 지우지?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블러셔와 오늘 네이밍 거. 좀 뽀얀 컬러인데 엄청 시원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미지근한 느낌이 있어요. 살짝만 얹을게요. 이런 아이 메이크업에 블러셔만 과하면 또 약간 균형이 안 맞으니까 립밤 발라놨던 거를 잘 닦아준 다음에 쿠션에 퍼프에 내용물 묻히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살짝 두드려줘요. 립펜슬로 그림자를 그려주는데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이것도 다이 건데요. 다이소 립펜슬 중에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컬러도 이렇게 제일 자연스럽고 발림성도 되게 부드럽고 블렌딩도 쉽고 진짜 그림자 같은 색이에요. 이 그림자 컬러가 진짜 짱이에요. 그리고 베이스 컬러를 잘 채워준 다음에 오늘의 립 컬러를 얹으면 끝입니다. 벨벳 제형인데 막 건조하지 않고 입술을 조금 블러리하게 표현해주는 타입이에요. 약간 피 푸딩팟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피 푸딩팟을 틴트로 만들면 이럴 것 같은 느낌? 근데 푸딩팟보다는 조금 더 촉촉하고 마무리감이 되게 비슷해요. 푸딩팟이랑.
그리고 컬러가 되게 그윽하고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립 거에서 진주빔 움프 컬러를 써볼게요. 이게 너무 예쁩니다. 정말 비싸다 어쩌다 샬라샬라 말이 많았지만 저는 납득이 돼요. 요철 부각도 없고 필터처럼 이렇게 고르게 발리면서 깔끔하고, 그래서 저는 전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마지막으로 픽서 뿌리면 끝! 픽서를 말리면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살짝 만지고 오겠습니다. 짠! 이렇게 머리는 그냥 깔끔한 정도로만 정리를 해봤고, 중요한 거 선글라스를 써야 됩니다. 눈이 너무 아파요. 햇빛이 너무 쨍해가지고 선글라스 진짜 꼭 써야 돼요. 눈 보호를 위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준비를 다 했고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